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334페이지 부동산 등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 이거 우리가 등기라고 합니다. 같은 말은 등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든 등록이든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하고요. 등기부는 우리가 일부동산 일용주입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가 따로 편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 세 부분이 되어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이 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고 되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하게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등기사항 해가지고 등기되어야 물건 해가지고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건물이고요. 등기되어야 할 권리는 물권입니다. 다만 점유권, 유치권 등기할 수 없고요. 교재는 특수지역권으로 나오는데 요세 가지는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은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등기청구권입니다. 개념은 뭔가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우리가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이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의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요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을에게는 물권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다. 또 우리가 취득쇼가 완성됐어요.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에 반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됩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말소다, 이전이다 이런 용어까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럼 교재 볼수 있어요. 자, 336페이지입니다. 1번 발생 원인이죠. 1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매매, 계약이나 단독 행위에 의한 물권이 변동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 소유권이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2번 실체적 권리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죠.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 소유권이다. 왜요? 등기가 무효면 청구자에게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으니까요. 3번 점유 취득시의 경우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등기 청구권도 뭐예요? 채권 청구권이다. 왜요?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이 아니니까 이들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 청구권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제 3번에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명의 회복 방법으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자.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고요.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등기를 해주고, 병이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까지 할까요? 근데 요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죠. 자,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또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고요. 정의 등기도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에게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으니까. 갑은 정에게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갑이 정에게 하는 이 말소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우린 등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 등기 명의가 병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갑은 또다시 병에게 말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병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가 을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 해달라고 청구해야 을의 등기에 말소되어야지만 비로소 갑이 을에게 갑이 뭐할수 있는 거죠? 등기 명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이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말소 등기를 꼭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니까 정에게 바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갑이 정에게 말소 등기 대신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갑의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아니다. 이때 말소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전 등기다 말소 등기나 명칭은 다르지만 어차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요 등기의 법적 성질은 물권 소유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은 정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말소 등기 대신에 청구하는 이 이전 등기 청구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둘다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337페이지입니다. 등기의 효력이죠. 자, 1번. 본 등기의 효력. 권리를 변동시키게 되고요. 2번. 때에 따라서는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3번. 물권의 순위는 무엇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죠? 등기된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까 등기는 그 물권의 순위를 결정해 주는데 이거 우리가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4번. 점유적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건 아닌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해요. 이걸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왜 20년이고 얘는 왜 10년이냐?
등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등기는 점유 효력을 강화시켜서 취득시효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효력을 우리가 점유적 효력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이런 효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번 추정적 효력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자, 을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을 받습니다.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받아요.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가 유효해야 되겠죠? 매매가 유효해야 등기도 유효하고 소유권을 갖잖아요.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적법함을 추정받게 되는데, 또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고 해요.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등기가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함을 추정을 받는데, 또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된다라고 해요.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 적법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것보다는 등기라고 있으면 소유자임을 추정받고 그 소유권 등기의 원인인 매매 계약의 유효함도 추정받고 또 등기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뭐가 돼 추정된다. 이렇게 살아있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세 가지 대해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을 스스로는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안 팔았니? 언제 팔았니? 안 팔았다고 주장한다면 을은 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매매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니까요. 그게 네 건이라고 누가 주장하더라도 을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입증할 필요 없어요. 왜요? 소유자임을 권리가 적법하면 뭐가 돼요? 추정을 받으니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등기를 하고 있다면 권리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요세 가지에 대해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치죠? 다만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추정이 깨지니까 그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등기 명인이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깨졌다라서 그 등기가 바로 무효라는 말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언제 깨지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 자,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을이 가지고 있는 그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는 거죠. 또 아니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갑이나 제3자가 뭐 했어요? 입증을 했다면 이제 추정이 뭐가 되는 거죠? 깨지는 거죠.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추정인 것입니다. 자, 보전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을 하는 등기예요. 자,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를 맨 처음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전 등기라고 하고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깨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갑은 소유권을 가져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앞으로 보전 등기를 한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일회배자 갑에게 세금만 나오니까 을앞으로 바로 보전 등기를 해주면, 요거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앞대가리 생략등기에서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요. 그럼 모두 생략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 두 번, 세 번째. 사망한 사람 또는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뭐가요? 추정이 깨집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을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은 예를 들어서 1월 28일이고요. 갑이 1월 20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죠? 그때는 뭐죠? 추정이 깨져요. 아니면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추정이 깨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 사유가 있다면 추정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되는데, 이것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면 각종 특별 조치법에 따른 등기입니다. 에 의한 등기죠. 자, 특별 조치법, 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특별 조치법, 앞에 붙는 거는 다양한데, 이런 특별 조치법은 어떤 법이냐면 어떠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그 등기 추정이 깨져버린다면, 이러한 법을 왜 만들었는지 또그 원초적인 의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래 사망한 사람 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야 되는 거다. 다만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라면,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페이지 339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자, 339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신축자,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거죠? 추정이 깨집니다. 기억은 깨지네. 4번, 등기부상 등기 명의자의 공유 지분 이후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죠. 이거는 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등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뭐가 됐어요? 입증이 된 거죠. 추정이 깨져야죠. 7번,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은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추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깨지는 경우고, 두 가지만 나왔지만 하나 더 기억한다면,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도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신력.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39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가등기가 나오죠. 자, 가등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에요. 가등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등기해다오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좋다 그래서 등기해 줄게 해가지고 갑이 등기소에 가서 갑의서울로 등기를 해줘 버리면 갑의서울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합격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등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뭐 청구권을 보전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 가장 쉬운 개념은 뭐냐면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가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을은 나중에 합격하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만 있는 상태니까, 을 앞에 하는 가등기는 우리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하고요.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첫째, 가등기의 효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뭐가요?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적법한 권리자면 추정된다 이런 얘기는 뭐에 대해서만요?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가등기는 추정력도 없어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뭐하러 가등기 하느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번 해가지고 을 앞으로 합격하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형태의 뭐가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누구 거죠? 갑군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니까 3번에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런 가등기 상태에서 병의 등기가 무효든 유효든 따질 필요 없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나중에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하랑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 등기는 1, 2, 3,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번이라는 순위를 그대로 써요. 순위가 보존이 돼요. 따라서 가등기에 기하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우리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3번 병의 소유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하게 돼요? 말소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인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될 등기죠? 말소될 등기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또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거죠. 아무런 효과 없어요. 다만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뭘 해주는 거죠? 순위를 보존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를 등기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익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가백이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 4번 가등기 가능하고요. 또 무효인 가등기 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하진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중보존등기죠. 자, 이중보존등기. 보존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고, 맨 처음으로 한다는 것은 등기부를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보존등기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존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됐을 때그 등기 두 등기부를 보고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니까 존치시키고요.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는 무효니까 그 등기부는 말소 폐쇄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기억할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무효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물론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등기부 취득 시효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는 무효고요. 무효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죠. 이제 이거 우리가 많이 했어요. 자, 정리해 보죠. 이것도 많이 했으니까.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첫째 유효하죠. 그죠? 유효해요. 왜 유효한가요? 첫째, 반사회적이지 않죠.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세금 안 내려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뭐죠? 단속 규정이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두 가지 이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항상 유효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인 경우도 있다. 언제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인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아직 등기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중간자를 대유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에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전원 모두가 중간 생략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면, 이때는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FM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요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이지도 않고요.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니까요.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런 중간 생략 등계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등기가 안돼 있어요.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돼 있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칙, 을,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고 을 앞에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에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 돌입하려면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는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고 특히 갑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이죠. 자, 무효 등기 유용 재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효과를 소급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6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 소멸시효 할때 했어요. 자,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소유권이 없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했던 내용인 거죠. 자, 344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신축자는 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2번, 신축 건물의 보전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어요. 일단 무효인 거죠.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실질적 권리행위 부여파니까. 답은 2번이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전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뭐 보전 등기든 뭐든 등기하고 있다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4번. 기존 건물 멸실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진다. X에요. 자, 무효 등기 유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라면.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권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건물이 바뀐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효 등기 유용을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 등기 효력이 없다. X죠.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죠. 다만,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요 문제 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동산 물권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